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유잉 로그. 조조야,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와 은젤입니다. 조조야.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조조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커튼덕에서 나온 민용 하네스 원피스를 조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디 한번 뜯어볼까요? 박스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게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뜯기가 아까울 정도이지만 그래도 뜯어야 입히지요. 뜯어볼게요. 조조야, 너도 뜯고 있는 거야? 도움이 안 되잖아. 따져.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언박싱, 언박싱. 조조는 저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언박싱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커튼 덕. 뒤에는 뭐가 적혀있는 게 없다. 짜자잔. 두둥탁. 박스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요. 커튼 덕이에요. 커튼덕은 멋과 스타일, 편안함과 기능성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반려가족의 취향과 니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주는 사랑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은 일상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멋진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커튼덕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적립금도 그리고 작은 선물도 추첨을 통해 드린다고 하네요. 와, 너무 귀엽죠? 색상은 하늘색이고요. 민용 하네스 원피스예요. 이렇게 하네스 연결하는 리드줄 세트로 와 있고요. 세상에, 우리 조조는 왕자님이지만 공주 원피스는 엄마의 로망이니까 입힐 거야. 하네스 줄도, 아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레이스 보이세요? 옷 같은 거 주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서 받은 게 처음이에요. 조조가 옷 입은 사진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옷 입은 영상이나 사진에. 그 이유가 우리 조조가 이 몸무게에 비해서 가슴둘레가 되게 커요. 이모는 이거 자기가 운동을 많이 시켜서 가빠 근육이 생긴 거다 이러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그냥 얘가 지금 몸무게가 4.5kg라서 다이어트가 살짝 필요한 상태이긴 한데 본인의 몸무게에 비해서 여기 가빠둘레가 굉장히 커서요. 자칫 사이즈를 잘못 시켰다가 옷이 안 맞아서 힘이 너무 막혀서 채소마켓에다 판 게 몇 번. 그 이후로 그냥 또 안 맞을 것 같아서 옷을 사지 않고 있었는데요. 커튼덕 민용 하네스 원피스 같은 경우는 밴딩,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선택했어요. 항상 우리 반려견 옷 선택하실 때는 단순 몸무게로 하지 마시고 목둘레, 가슴둘레, 등 길이 이렇게 다 재보시고, 저도 사이트에는 조조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아가들이 입은 라지 사이즈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옷의 마감 상태 한번 볼게요. 이야, 어머 세상에, 너무 꼼꼼한 거 보이세요? 한땀 너무 정성 들이셨다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네요. 우와,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레이스가 너무나 귀엽게 달려있고 팔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야, 진짜 정성이 너무 가득한 반려견 옷. 취급 주의사항 봐야죠? 물 세탁하고 세탁 후 바로 탈수해야 되고, 해발제 성분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커튼덕에 또 다른 디자인의 반려견 의류나 액세서리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사이트 방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조조 한번 입어볼까요? 이리 오세요. 고모, 옳지. 애기 한번 입어볼까요? 옷 한번 입어볼까요? 이야. 여기 옷 띄고, 여기 가슴 띄고, 요거는 빼주고요. 라지 사이즈. 옷이 일단 강아지 옷은 입힐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히고 벗기기가 편해야 됩니다. 올인원이라고 해서 머리 집어넣고 팔 집어넣고 이런 옷 사잖아요? 진짜 못 입힙니다. 그리고 입혀도 강아지가 너무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채소마켓에 판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인원이지만 당연히 아래쪽에서 이렇게 뭐 버튼이나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없는 거지. 그러면은 정말 너무 돈 아까운데, 지금 보시면 민용 하네스 옷
베이스는 너무 입히고 벗기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찍찍이 이렇게 바로 하면 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장점이 사이즈 조절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목을 똑딱 붙여주고요. 이렇게 지금 목에 조조 같은 경우는 목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은 살짝 여유가 있고요. 민재의 가슴 왜 이렇게 가슴팍이 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쇽 붙여주면 아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세상에. 얘 이러고 아파트 산책 가면은 주민분들이 어머 조조야 새우디버니 우리 조조 공주님이네 하겠는데 우리 조조 왕자님이 조조야 옛날에는 왕자님도 치마를 입었다 너 그거 알아? 옛날에 프랑스 귀족들은 치마를 입었어. 그리고 지드래곤 형도 한때 치마를 입었단다. 진짜 패션이 스타더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커튼덕에 인형 하네스 원피스가 단단히 한몫해줄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반려 견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우면 웃음만 나. 지금 제가 그래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근데 지금은 완전 한여름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지금은 밖에서 매미 울고 폭염주의보 하는 한여름이라서 살짝 날씨가 여름에서 꺾이면 바로 이 민용 하네스 원피스 딱일 것 같아요. 가을 오기 전에 애기들 옷 쇼핑 한번 하실 때 코튼독 들르시면 좋겠고요. 좀 덥긴 해도 조조는 오늘 옷 선물 받은 날이니까 이따가 초저녁에 해가 살짝 져서 조금 선선할 때 이 민용 하네스 원피스 입고 산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렇게 우리 조조도. 귀여운 리본뿜 하네스 끈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조조 좋아요. 아이. 시야를 할 건가 본데요? 어머 어머 벌레가.